오빠, 조개 씻으시는구나. 짜잔! 아, 이거 뭐예요, 그거는? 이게 뭘까요? 글쎄, 뭘까요? 훅! 와, 랍스타! 어,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랍스타. 아. 아, 뽀뽀까지 하셔. 아, 이거 맛있는 건데. 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 진짜요? 어. 자주 해 드세요? 돈 없어서 못 해 먹어요. 어, 근데, 어, 슬퍼. 네. 슬퍼. 그럼 오빠 오늘 저랑 맛있게 먹어요. 아, 좋아요. 네. 네. 이거 제가 맛있게 해 드릴게요. 알았어요. 나 저기 바지락 좀 삶을게. 네. 오늘 메뉴가 조개탕이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요. 싱그러운 봄이잖아요. 이걸 까서 네. 비빔밥 하려고 그래요. 아, 맛있겠다. 자, 그럼 오빠 저는 이제 양념장. 양념장. 네, 일단 양파 반 개. 어, 소리 좋고. 네. 아우, 역시 이게 나와줘야죠. 봄날엔 달래장, 금파도 총총 썰어줍니다. 다음에 간장. 간장은 그냥 한 반 컵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빠 너무 쉬워요. 냅다 그냥 다 한 숟갈이에요. 그 쉬우면 내가 할까? 오, 그러니까. 오빠 저어주시겠어요? 네. 자, 마늘 한 숟가락, 통깨도 한 숟가락,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 조청이나 물엿. 아, 물엿이나 조청. 그리고 여기에 매실 청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아, 매실 액기스? 네네네. 끝! 오, 잘 익었네. 오, 안에가 살이 정말 토동토동하네요. 우리가 잡았잖아. 피조개가 그렇게 생겼어. 아, 저는 피조개 피조개해서 조개 안에 뭐 빨간색 피 같은 게 막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살아있을 땐 그런데 아, 또 삶으면 또 이게 물로 빠져. 이걸 이렇게 해서 까면 되나요? 아, 응. 그래서 까고 여기다 살을 여기다가 이렇게. 난 여기다 까고. 네네네. 오, 맛있겠죠? 아, 탱글탱글하니 맛있네. 맛있게 생겼네. 뜨거운 열기에도 거침없는 서린 씨의 손길에 어느덧 조갯살이 가득. 통통하게 살오른 바지락과 피조개. 이 정도면 2인분으론 충분하겠죠? 오빠 이제 비빔밥 한번 해볼까요? 비빔밥? 이 정도는 네. 먹어줘야지 우리가. 와, 이렇게. 우리가 또 한국인의 정. 달래. 봄 달래는 무조건 듬뿍. 큼직한 피조개도 넣고 바지락도 넣고 여기에 달래장을 꽉. 상큼상큼 봄 향기에 바다향이 더해진 조개 비빔밥입니다. 아, 오빠 이제 밥은 준비됐고 얼른 랍스터를 구워볼까요? 얼른 구울까? 오케이. 오케이. 귀하신 몸 랍스터에 대한 예의 숯불이죠. 큰맘 먹어야 먹을 수 있는 비싼 녀석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자니 아, 제 마음이 훈훈합니다. 랍스터에 과한 양념은 패스. 그 귀한 맛을 온전히 느껴야 하니까요. 오빠 랍스터랑 다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아, 냄새 죽이네. 오, 맛있는 냄새 나죠? 어. 아, 오빠 제일 노릇하고 큰 거. 큰 거. 오, 오. 배달이요. 나는 조그만 거 먹어야지. 어. 자. 푹 떠주셔, 그러면. 네. 조개 봐. 오. 맛있겠다. 뭘 비벼도 맛있는 게 비빔밥인데 한 숟갈 가득 차는 통통한 피조개라니 육회 비빔밥만큼이나 럭셔리합니다. 오. 우와, 쫄깃쫄깃하고 달래 더 넣어야지. 진짜 맛있네. 정말 맛있게 드세요.
통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씹히면서 그 향이 확 입안에 가득 오는 것 같아. 오, 오빠 이제 2차 시작해 볼까요? 아, 배를 마사지를 해주고, 일단 제일 큰 집게 다리를 뗀다. 다리를 뗀다. 네, 아, 해가지고 오빠. 오리 해체에 이어 랍스터 해체쇼. 안 되면 힘으로. 오, 이렇게 쭉. 오, 저는 모양 그대로 살게 나왔어요. 아, 잘했다, 고마운. 뿅뿅. 오빠는 다 산산조각 났어. 그래서 오빠 얘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좋아. 아, 이렇게. 이렇게. 자, 모짜렐라 치즈 녹인 거에 이거를 이렇게 쫙 감아가지고 쭉 감아가지고 한 입에 쏙. 잘 나가던 그 시절에나 먹었던 랍스터, 요 녀석도 오랜만입니다. 오. 자, 됐어. 판타스틱. 이런 맛 처음이야. 오빠 진짜 고소하네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머리 껍질을 분리를 해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머리에 있는 살까지 다 나와요. 맛있다. 그래서 등껍질을 벗겨버리면 탱실탱실 속살이 나왔어요. 저도 한 입만 와. 주시면 안 될까요? 치즈. 이렇게 감아서 짠! 건배 짠! 이번엔 커다랗게 몸통 한 입! 아, 서린 씨, 부러워요, 부러워! 너무 맛있어, 오빠!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쫄깃쫄깃하다. 아까 봄내음 훨씬 나는 피조개 딱 해가지고 비빔밥 해먹으니까 정말 담백한 한식인데 이건 또 고소하게 이렇게 먹으니까 한식과 양식의 그냥 환상 조합이네요. 한식 신랑과 랍스터 신부네. 아, 오빠랑 같이 먹으니까 저도 막 입맛이 막 팍 돌아가지고 하시겠어. 솔직히 여기 지내본 여기 와서 보니까 오빠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뭐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희망이랄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지금이 좋고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는 손님들하고 그냥 사는 이야기하고 또 낚시 나가서 또 물고기 잡아서 같이 어울려서 먹고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 아, 그러면 바다가 오빠한테 모든 것이네요, 그냥. 많은 것을 내려놓았더니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다의 힘이겠죠? 바다 사나이 기웅 씨는 그렇게 매일 행복을 낚으며 살아갑니다.